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개방송을 또 진행을 하면서 유튜브 그리고 한국경제TV 와우넷으로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덕분에 잘 끝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전에 또 공개방송 때 말씀드렸던 오전에는 이제 시젠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또 종가 매수로 나노 CMS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또 나노 CMS는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젠도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게 이제 또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려서 저도 참 다행이라 또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또 공개 방송 때도 여러분들 계좌를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 준비해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좀더 앞에 시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두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좀더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 시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조금은 좀 골라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따로따로 뭐 나눠서 하다가 뭐 그렇게 계속 변경을 좀 했었는데요.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특징과 추천주를 꼭 매일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들 하나씩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2차전지에 대한 상승세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영향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 아베 전 총리가 오늘 총격을 당했습니다. 총격을 당하면서, 사실 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도로, 뭐랄까, 이제, 그래도 전 총리까지 한 양반인데, 저렇게까지 이제, 옆에 이제, 보완이 안 되나? 라는 좀 생각을 했고, 야, 일본이 총기 규제가 가능한가? 총기 소재가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 총기 소지를 할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샷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가능한가 싶기도 했고, 그 부분이 또 외국 테마주도 움직였는데, 음모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더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불러온 기술주들에 대한 바닥 움직임이었는데, 다우증시하고 나스닥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또다시 한번더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붙는 모습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건 뉴스를 조금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신에너지차, 우리가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중국의 수소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확장되는 시점 아니니까요. 천만 대를 돌파했다. 등록이 1년 사이에 두 배가 증가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뉴스들이 좀 나오는데요. 순수 전기차는 220만 9천 대. 이야, 대단하다, 그죠? 220만 대. 이야. 작년 동기, 작년에 110만 대였는데, 지금 딱 100%가 증가해서 사상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가 아직까지 끝난 것도 아니고,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또 커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또 땅덩어리도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프라적인 부분 자체도 확장될 여지가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는 바로 중국 당국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가장 크다라는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전체에 대한 승용차 판매는 731만 5천 대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작년 동기에서 10% 이상, 12.8%가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의 전기차 판매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119%가 증가했다. 그러면 내연기관차와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오히려 자동차 판매는 줄었지만 지금 전기차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이겼다라는 뉴스도 함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왜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가라는.
자, 지금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이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붙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비수기나 또는 다시 한번 더 내려가거나 또는 정체기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번에 중국에서 발표되었던 통계치로 인해 가지고 자, 전체적으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2차전지 왜 빠졌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2차전지가 하락했던 것은 우리나라 2차전지의 점유율에 대한 일부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빠졌던 거지, 전기차 시장이 지금 현재 위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전기차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키워드라는 거고, 그럼 거기에 따른 소분류들, 전장 부품이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성은 여전히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 자체가 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더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를 들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올리는 이유 중에 한 개는 결국 전기차 시장은 이대로 죽지 않는다. 다시 전기차 시장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시장 자체는 안 죽는다는 거죠. 다만,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부담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미 상승 추세를 붙여가지고 고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추격 매수하는 매매는 조금 부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장성을 감안해서 자 충전 인프라 같은 것들도 괜찮겠죠? 그런 것들을 저가에서 모아서 조금 긴 시간적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고가 있는 종목군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짧게 그렇게 대응하시는 방법이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전기차라는 이슈는 단순 테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리더라도 또다시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더꼭 명심하고 보자. 대신에 저라면 좀더 가격이 저렴한 쪽에 그리고 충전 인프라 쪽도 다시 한번 더 기울여 보자.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드러났던 것이 전장 부품 관련주들이 다시 바닥에서 한번 돌아서는 모습들도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들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도 보면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심폐 정지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샷건을 두방 맞았답니다. 근데 그거 일반적인 또 탄이 아니고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는 탄이래요. 그리고 이제 등 쪽으로 펑 웃으면 안 되죠. 그래도 그랬는데 사실 이제 뭐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충격이 있었는데 왜 애국 테마주도 움직였을까? 그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음모론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한번 같이 보면 용의자로 이제 지목된 사람의 이름이 이제 야마가미 테츠야입니다. 야마가미 테츠야입니다. 야마가미라는 성씨 자체가 상당히 특이한 성씨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본의 이제 집성촌이 상당히 두드러지죠. 뭐 우리가 희귀 성씨만 10만 개 이상이라고 일본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인일 확률은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7월 10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선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좀더 한국인이다. 저렇게 총격을 했던 것이 한국인 3세다. 한국인 핏줄이 있다. 라는, 뉘앙스의 루머가 퍼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 돌면서 지금 애국 테마주들이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나미가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붙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었다, 그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좀 잡아서 돌려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모나리자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시세를 자, 저가 권역에서 올려내는 자, 어떻게 보면 참 주가를 올릴 때 이유를 상당히 잘 갖다 붙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또볼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 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돌려내면서 대신 장중에 오름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었다. 좀 막고 빠지는 그죠? 고가 권역에서 좀 막고 빠지는 그림이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도 저는 이 흐름이 다음 주에도 좀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디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지금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이 됐다 안 됐다 뭐 그런 추가적인 후속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고가에 대한 부분 돌파가 나오면서 한번더 상방에 대한 지금 장기평에 대한 역별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역별을 한번 돌려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완전 역별입니다. 지금 오늘 60선 자체를 막고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상단에 있는 자리 자체가 지금 돌파를 못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더 윗거리를 달더라도 한번 시도, 트라이는 넣을 가능성이 좀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테마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대로 한 번만에 테마가 움직이고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기술주 움직임이었는데 요거는 미국 증시 차트를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어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선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 이게 좀 부담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도 차트를 잠깐 보면서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미국장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들의 집합체인 나스닥도 자,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붙여내는 올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인텔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인텔이 지금 20선을 턱걸이로 붙여내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는 조금 빠져있는 모습이지만 올려내는 모습이었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지금 20선을 다시 한번 올라타는 움직임들이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보고 나니까 자, 그럼 반도체 장비주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삼성전자 저렇게 선방했는데 반도체 장비주 당연히 좋아야겠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ASML을 봐야겠죠. 자, ASML 홀딩스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어제 5% 떴어요. 슈퍼올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ASML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빠진 폭이 상당합니다. 지금 여기 고가 권역에서 850부터 시작을 하고 현재 41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을 붙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하락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2분기는 우리가 1분기가 성수기를 찍고 난 다음 2분기에 넘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항상 비수기적 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삼성이 저 정도 실적을 냈다. 그럼 결국 이제 ASM 홀딩스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자,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당한 시세를 낼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함께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저는 ASML 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지금 주가를 이끌었다고 봅니다. 그럼 국내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실적을 이끌 수 있었을까? 저는 결국에는 이제 SK이닉스라고 봅니다. 자, SK이닉스도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붙이면 20선 올라탔거든요. 올라타는 모습들 자체는 결국 야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 SK이닉스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렇게 지금 판단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자, 지금 여기에서 빠르게 이 격도를 좁혀내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장이 제가 뭐
곧장 여기서 강하게 반등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언제라 했어요? 7월 13일 날을 기점으로 7월 14일부터 조금 조금씩 바뀌어 나갈 전환점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다중바닥의 형태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7월 달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이 있는 달이 또 7월 달입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기대감 또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응주는 어떻게 해요?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격적인 부분이 빠지면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단기간에 승부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대형주는 현재 구간에서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고요. 빠졌을 때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초이스입니다. 자,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인데, 자, 제약바이오로 수급 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전일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중국이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전일 같은 중국 쪽이 빠졌거든요. 오미크론 변이, 그러니까 코로나 변이에 오미크론에 또 대한 변이가 또 붙었습니다. 아, 하여튼 저건 저 중국은 문제 많은 나라입니다. 자, 뭐 농담이고요. 자,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이 확인됐고,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뉴스가 더 중요해요. 뭐였어요? 자, 미국과 유럽에서도 확진자는 지금 확산되고 있다. 자, 코로나가 끝났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저희도 상당히 조금 좀 예전보다 좀 자유롭게 다니죠.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다니고. 근데 사람들이 참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대단하신 것들이 또 실내에 들어가면 또 다들 마스크를 또 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최근에 상당히 진짜 시민의식들이 정말 올라있던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저도 얼마 전에 공공장소에서 이제 모르고 이제 벗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과 유럽에 대한 확진자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진단키트나 또는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약바이오가 7월 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7월 달에 제약바이오가 변수가 될 수 있는 요건 중에 한 개가 뭐다? 바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였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안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또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붙여 나갔던 업종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이 또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또 붙여 나갔던 업종이 또 코로나 관련된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보세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99,600원, 현재 14만원까지 약 4일 동안 40% 올랐어요. 자, 저희가 공략했던 거 7월 6일, 자, 그 이후에 이 가격대만 보더라도 지금 20%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낙폭과대예요. 또 한 개는 뭐예요? 바로 코로나 확산세입니다. 자, 단백질 제조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식약처에 대한 승인을 통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보관도 편하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방은 이 정도면 좀 너무 저렴하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시젠이라는 기업도 보죠. 자, 시젠이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잖아요. 진단키트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확산이 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거의 2000%, 2500% 가까이 올랐죠. 자, 그러고 난 다음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는데 2400% 되겠다, 그죠? 자, 주가 빠졌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44,700원이라는 거예요. 44,700원에서 지금 현재 그 전부터 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기관에 대한 움직임 계속 들어왔단 말이죠. 해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
재감염 생산지수가 1을 넘었다. 1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확산될 여지가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유를 갖다 붙이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장은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셀트리온 그룹은 조금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한미약품과 또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유일하게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강한 흐름 나타냈던 것이 바로 코로나 관련주들이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장이 오늘도 상승을 했지만 장 후반대에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자, 물론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 말은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여차해서 조정폭이 좀 들어온다면 다시 이런 제약바이오 특히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슈를 머금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이슈와 함께 맞물리다 보니까 시세를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EDGC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였었고 자 저는 이제 수젠텍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시세가 아직까지 죽었다고 보기는 힘들죠. 여전히 조금 살아서 움직이는 자리들이고요. 자, 뭐 휴마시스 이런 것들도 지금 오늘 6% 다시 또 뛰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랩지노믹스. 자, 그죠? 오늘 대부분 다 상승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이슈는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코로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슈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이슈를 머금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 정리해놓고 그런 것 트레이딩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시장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7월 13일 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이제 7월 14일 날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시장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을까. 물론 좋은 방향으로요. 우리 입장에서는 7월 13일 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0.5를 할 거냐 0.75를 할 것이냐 말이 많아요. 웬만하면 0.5를 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 좋습니다. 0.75를 해버리면 금리 차이가 워낙 많이 나버리니까 0.5를 미국이 하고 우리가 0.25를 하든 0.5를 하든 그렇게 들어가면 차라리 환율에 대한 방어도 일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열심히 이번주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뭐 지금 다행히도 7월 때 돼서 또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트레이딩이 잘 이루어졌고 또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요. 실제 추천 내역이고요.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가 이번주 이벤트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어제도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거기에 맡은 바 더욱더 열심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노시엠에 또 급등이 나왔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뭐 현대 오늘 이번 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다음 주도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한양도선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던 것들이 자 이게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음 주도 한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원헤드 홈페이지에서 2개월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주식창 이벤트도 있으니까 직장인분들 또 저렴하게 22만원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 보면 자 우선 이제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관련인데 자 이건 시가총액이 조금 작습니다. 그걸 감안을 좀 해야 되고요. 미리나한테 아이텍 자 그렇게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우선은 하나씩 보면 이제 미래나노텍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밀 나노텍이 꾸준하게 상승을 좀 붙이면서 지난주 진행을 하고 이번 주까지도 오늘까지 15% 가까이 좀 올랐는데, 자,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이 자리가 장기평 6,100원대가 일부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잡혀 있다, 그죠? 자, 하지만 지금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우리가 조금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과하게 빠진 자리에 대해서 지금 반등을 붙여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 6,100원 위에서 출발을 해버리면 그 위에 상단까지는 뚫려있는 자리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7,000원 밴드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봉으로 확인을 해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거나 오늘은 지금 현재 20선에 대해서 맞고 빠진 그림이었지만, 자, 그 위에는 장기평이 지금 얼마예요? 62평이 위에 7,300원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려있는 자리다. 충분히 상승 파동을 좀더 붙일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 최근 2차전지 바람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도 이슈화가 될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자, 아이텍은 자회사를 네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화장품 ODM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자회사에 대한 연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미 있는 자리를 좀 돌파한다고 보고 다음 주에 대한 주가 재평가 기대를 해보고요. 자, GH 신소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요 기업은 이제 최근에 이제 병실도 모자란다 얘기가 또다시 한번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다시 한번 재확산되면서 이런 병실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GH 신소재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고요. 자, 이번 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주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정보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웃으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